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패 국회의원 이영일 전 법원장이시며 변호사이신 그께서는 지난 진국좌파 정권 아래서 국가 정체성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며 고통받았던 저희 국민행동본부를 의료변론 및 법률 지원으로 무한히 도와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장입니다. 감사패 KCL 법률로펌 대표 고영규 전 검사장이시며 변호사이신 규약께서는 지난 친북 좌파 정권 아래서 국가 정통성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며 고통받았던 저희 국민행동본부의 법률고문을 맡아서 의료변론 및 법률지원으로 무한히 도와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정화. 김정환 대표님 반성하고 계시죠? 김정환 대표님. 감사패 참깨방송 대표 김종환 귀하는 지난 친북 정권 아래서 국가 정체성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며 고통받았던 저희 국민행동본부의 애국운동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귀한 공익금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장입니다. 이민복 단장님 앞으로 나가시죠. 이민복 단장님. 감사패 북한 동포 직접 복귀운동 대북 풍선 단장 이민복 귀하는 작년 한 해 동안 1,500개의 풍선에 5천만 장의 전단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각성에 의한 북한 노동당 정권 무너뜨리기라는 자유통일 전략에 큰 기여를 하셨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정화. 다음은 공무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좌파 정권 나라에서 때로는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때로는 한겨울 석봉 속의 아스팔트 위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국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의호 동기들입니다. 최병국 단장님. 최병국 단장님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최병국 단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단장 최병국 귀하께서는 해병대 구국경찰대 단장으로서 진북 좌파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기에 그 고귀한 뜻을 기여 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정화. 애국 공무패 6.25 남침 피해 유족회 회장 백한기 이하동.
애국 공로패 전 육해공군 예비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전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기약 박사 양영태 이하동문 최인식 대표 최인식 대표 안 계십니까? 저도 왔는데 아 지금 싸움 소란에서 나가신 분인데 다음에 오고요 김중관 둘람 애국 공로패 육해공군 예비역 대령연합회 공군의장 김중관 이하동문 네. 애국 공로패 김덕근 교수 이하동문 공평 대표 공평 대표 애국 공로패 라이트 코리아 대표 봉태원 이하동문 신혜식 대표 애국 공로패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 이하동문 그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저와 같이 애국운동하다가 옥골을 치르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큰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프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 좀 받으세요. 이어서 내빈 축사 및 경례사가 있겠습니다.